미래도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선보이는 2023 순천만 국제종합박람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7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프레스데이가 개최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종합박람회 조직위는 국내외 기자단을 초청해 박람회 전반에 대한 브리핑으로 이번 정원박람회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알렸습니다. 10년 전에는 박람회를 잘 모르고들 아마 오셨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지수를 월등하게 더 높여줄 수 있는 도시와 그런 박람회는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7달 동안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박람회장 투어에서는 개막식 무대가 되는 물 위의 정원과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이 된 그린 아일랜드, 재해 시설을 정원으로 바꿔낸 오천 그린 광장 등 주요 콘텐츠를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람회 개막을 5일 앞두고 열린 이번 프레스데이는 2023 순천만 국제종합 박람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의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듯 강렬하고 화사하게 핀 매화가 화폭 속에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매화 작가로 알려진 오연경 작가의 작품입니다. 매화로 유명한 광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한 매화 그리기. 노목이 되어 구부러지고 오래 묵어서 노태가 날수록 좋은 매화라고 합니다. 그동안 매화를 연구하면서 매화가 상징하는 인내, 고결한 마음, 고든 절개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오연경 작가는 수채화에서 매화 특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 최근에는 아크릴화로 작업을 합니다. 우리 딸이 강양에는 매화가 유명한데 엄마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매화를 그리면 어떨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매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그림을 그리면서 아크릴로 액션 페인팅이나 드리핑 기법을 이용했는데 작가가 원하는 위치에 물감에 적당한 양을 뿌려야 되는 그 양 조절할 때 그게 일반 작가와 굉장히 힘들고 그리는 작업보다 떨어뜨려서 어둠과 밝음, 명암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을 아주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게 가능한 작업이라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제 이 매화 연작 시리즈를 계속하고 싶고요. 모든 시민들이 우산이나 생활용품에 제 그림이 들어가서 그렇게 광양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연경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비구상 부분 특선을 수상한 바 있으며 미술심리치료사이며 광양시 평생교육원에 출강하고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물감을 떨어뜨리는 기법으로 입체감을 나타내 홍매 특유의 붉은 화사함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순천시의 아름다운 조례호수공원 인근 해지면 열리는 작은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특히 어둠 속에서 달빛과 함께 비춰지는 매화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작고 청초하면서 맑고 은은한 향을 풍기는 매화만의 매력처럼 붉고 화사한 매화의 강한 에너지를 받아 관람자들이 삶의 원천이 되도록 힘을 얻어갔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